안녕하십니까, 스마트골 짝기입니다. 예, 오늘은 보더블로 모래넣기, 모래넣기라 하는데, 오늘 그 인부들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오면 얼마큼 넣달라고 저 얘기를 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막 넣다가는 나중에 또 파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괜히 또 오버하면 또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살짝 눈치를 봐가면서 빨리빨리 해야지. 괜히 또 잘 보인다고 막 호천지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결론은 오늘 사람이 안 오지? 사람이 안 와요.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이니까 안전교육, 안전, 그 중요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인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요. 네. 네. 첫 스타로, 스타리야. 첫 스타트로 먼저 모래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깔아드릴까? 아직도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인부들이. 그래도 가만히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오버하지 말라 했죠? 그래도 한 바가지 가지고, 그러니까 한 바가지 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내가 또 한번 해봐야 또 이따 적응하기가 편하니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아, 연구를 해야 돼, 자꾸 연구를. 사전이니까 사전이니까 원래 이렇게 펴주고 나가시는 건가요? 모르겠네. 이렇게. 뭐래 이거? 와, 이렇게만 펴줘도 사람들이 날아시하기가. 아하, 이렇게 펴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얘도 왜 왔지? 이게 남의 일인데? 이런 식으로 피면 되겠죠? 아, 제가 좀 불량 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가려주고. 여기 너네들 아니야. 저리로 가. 너네들은 빨리. 이거 아니야. 저리로 가. 네, 이런 식으로 펴줘야 되겠습니다. 실력이 없네. 이런 것도 한 번 두 번은 처음에는 누구나 적응하기 다 적응 단계니까, 나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저 이게 짧은 거리 다니니까, 계속 하다 보면, 저 실력이 늘을 거예요, 아마. 네. 드디어 완전 인부들이 오셨어요. 아, 그냥 갖다만 달래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자기들이 나라신다고. 솔직히 제가 해봐야 뭐 빗자루 이상 뭐 얼마나 나라시하겠습니까, 모래를.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쪽으로 이제 마음 가졌습니다. 아하, 조동도 높이구나. 알았어요. 이제 이분들인데 내가 어느 정도 높이를. 완전 높이를 알아가지고, 그렇죠. 아이, 기분 짱입니다, 아주. 이거 주행 엄청 해야 되네, 이거. 오늘 몸살 나겠는데요.
역시 타이어의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아 이거 좋아. 이러다가 이거 공유하는가 모르겠네요. 공유. 아 이제 오늘은 오늘 방송은 꼭 스트리밍 같아요. 아 이렇게. 아 육답은 하고는 싶은데 월대 많이 하고 단가도 싸고 금액도 너무 착값이 비싸고 돈 버는 거에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텐치 사용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돈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제 철칙입니다. 철칙. 이 공투 갖고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거든요. 저는. 아하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요. 예? 어,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커피 한잔 사드려야겠네. 아 바가지가 작은가? 괜히 바가지 큰 걸로 했다가 거기 지금 3더블 3대 06 4대 있거든요. 괜히 질타먹을 수가 있어. 아, 오버했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여기 3W 하시는 동네 이 바로 앞에 아파트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인데 아 보기보다 매력이 진짜 뭐야 매너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객지에서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이 먹으라고 웃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역시 젊은 사람들은 틀려 대화가. 뭐 어떤 사람 막 무뎅코 뭐라고 하는데 서로 웃어가면서 얘기도 하고 장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 같이 할 수 있을 때는 같이 하면 좋죠. 저희는 말이 안 통하면 대화를 안 씁니다. 대화를 안 해. 말이 안 통하면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해요. 얘기해봐야 내용이 없는데 뭐 어떻게. 아 오늘 일 다 했으면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올 걸 괜히 왔네. 미안해가. 아이고 큰일났다. 많이 났다. 말할 때는 살짝 이렇게 살짝 한번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탑질하려면 힘드니까. 저렇게 놓고 좀 많이 났다 생각하면 살짝 쳐주면 돼요. 저 탑질하기 힘들거든요. 비계 장비 배우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나 그게 저 눈치거든요. 눈치. 내가 실수한 거 그냥 놓고 하면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래도 앞으로 가는 건 자신 있는데 뒤로 가는 거는 조금 엇갈려요. 전부 돼가지고 경계서 밟을 확률이 크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아직 큰 탈 없이 가고 있어요 지금. 아유 스마트 굴착기 3W 실력 많이 늘었죠. 아 요즘 많이 내가 봐도 감탄할 정도. 이렇게 해서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잘못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하 뭐라고는 안 하시네. 네 이렇게 밖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잘 가죠. 아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중간이기 때문에 뭐 배우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본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거거든요. 그걸 못 보면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얘기를 중간중간에 이제 넣거든요. 그거를 영상을 다 안 보면 영상 봐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숨겨서 캐치는 뭐야 말을 하는 게 저의 매력이라고 봐야 되나? 영상 안 보면 정보를 못 빼가는 거. 제가 주로 올리는 영상들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술력 배워왔던 거 제가 보여주는 목적이에요. 그거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제 잘난 척 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잘하는 거를 보여드려서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뭐야 느낄 수 있게끔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끔 해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너무 머리 굴려 생각하면 그냥 엄청 배 아파한다든지 아니면 아 저 사람 겁나게 잘난 척 한다든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생각에 따라 사람 차이에 따라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줬네요. 아 알았어 알았어 바꿀게. 사서 뿌려주니까 괜찮은데요. 또 얘기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러는데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참 영상 보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네, 앞으로 그렇게 시청 뭐 잘 해주시고 뭐 영상은 편집은 그냥 화질 좋게 그냥 풀 영상 그 정도로 할 거예요. 너무 후아천하게 막 꾸미고 하면 보기가 그러니까 일 영상이기 때문에 풀타임 영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진짜 누구 하나라도 도움이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러고 저는 제가 일해왔던 추억들 저는 간직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사랑해주는 거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재미로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스마트 골짜기 이쁘게 봐주세요. 한번 쳐다보시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지. 실력이 안 되는 건 안 그래? 이게 장비의 그 매력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장비를 타잖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 들으면 그 인부를 리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오바해서 막 자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알면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인정을 해주세요. 아, 저분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뭐라고 하고 잘난 척 하고 그러면 엄청 싫어해요. 그것도 잘 눈치가 있어야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괜히 잘못 덤볐다가 원래 독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멀지 아픈 거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비켜 비켜. 항상 굴삭기 옆에는 인부들이 저렇게 있으면 안 돼요. 빵빵거려가지고 무조건 저는 작업방에 들어오면 엄청 뭐라 그래요. 감독관님이든 누구든 저한테는 용납이 없습니다. 안전해서는. 오늘 말 너무 많이 하는데 갑자기 목이 메이드네. 그냥 스토리명을 킬까요? 아니 큰일 나. 아 참.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만 살짝 잡고 브레이크만 손짓발짓 많이 하면 분명히 저분들이 답답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양을 조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너무 잦으면 힘들어하면 아 장비 조금 서툴는데요?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술력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최대한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삽질하는 거 저기 보이시죠? 힘들어하잖아. 아 오늘 삼다불도 진짜 많이 오셨네. 이제 오늘 더블타이어 다른 거 구경 많이들 하시겠네요.
왜 저렇게 남았죠? 넌 그냥 놔뒀다가 이따가 하면 돼. 저기 뭐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높은 데는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날아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 봐. 살 땡겨오죠. 모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항상 날아시 연습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넓은데 시간이 걸리겠는데 여기. 코치 해줘야 되는데 코치 안 해주지? 쭉쭉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래를 팍 놔주게 되면 천상 그거 모자라면 넣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쫙 뿌려주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모래량 조절하기도 편하고 사람들도 편하고요. 오늘은 모래 넣는 이야기니까 뭐 굳이 뭐 크게 뭐 블록 가는 것도 아니고 모래는 이렇게 넣는다 그런 거를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저도 애쉬를만 하다가 주로 이런 거는 눈에만 보기만 했지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눈에 본 것도 거의 뭐 반은 넘게 배운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던 걸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모래 넣는 방법 어떻게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쫙쫙 뿌려져가면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레벨을 맞춰주면 돼요. 만약에 모자라면 좀 더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쫙쫙 뿌려져 가면서 골고루 네, 이런 식으로 쭉 뿌리고 옵니다. 많이 뿌렸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다는 걸 오늘 또 보여드리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스마트 굿잡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